討ち滅ぼせ海軍本部。勢いに乗る白姫、しかしその前に一人の男が立ちふさがった。무너지지않는의지기사회생의한수아오키지죠아오키지바로시작할거예요아오키지정도야뭐무섭지어미친이건어떻게되냐아라라다메카신도와그러네나도모아다행이네유튜브는오늘업로드자기전에바로업로드합니다자선빵간다선빵자무조건선빵이야얘네들은때리게하는순간내피가엄청나게많이달아무조건선빵쳐야돼자구석이죠구석됐어요이겼어요어구석으로몰아넣으면흰수염한테평타싸우면서이기기힘들죠자좋구요자약간거리가있기때문에일어날때한번딱눕히고다시계속해서이거누웠죠오케이날아갔습니다자일어날때다시기술어노노노노노노노걸렸다오아오키지잘피한다어따때려오야지신수염은딜레이가너무기네다른기술이오케이여유가되니까한번쓰는데특히이기술이너무느려어그래도맞네 오케이멀티에서절대안맞겠지오야지사키아버지앞으로가세요여긴제가맡겠습니다다이아몬드조즈어뭐야머리에막이거힘줄봐라이게리그가능성이없겠다고요왜요얼마나리그가능성이있는게임인데스토리랑은리그랑완전달라요그리그같은경우에는서버터가있기때문에아얘를한번조주를한번사용하는건가한번가자맡아세요다이아의몸으로시로히메를가드하는조즈白ひげを先に行かせるため青キジに戦いを挑んだ최종국면오리스광장의격전나는오히려보다나루토보다이게임이훨씬나은것같아이것도오이도있고서버터도있고타겟팅봐라막아주고어이러면어떻게되는거야해설하기가쉽잖아요일단게임극적이고극적인부분도나올수있고어아파아파야근데야큰일났다얘는어떻게이기지아웃키지를이걸로빨리기술을하나뭔가센걸하나발견해야되겠는데이거일단이번판에내준다생각하고지금얘는원거리인데상대가안돼진짜충격적인게주먹으로때리는데엄청약해주먹이진짜약해봐주먹망했다주먹이이거봐아웃키지체력다는게오야지반수한다라야얘는안돼얘접어어차피조주캐릭터얻었기때문에할필요없어이거안하겠습니다그냥얘는좀너무안좋네요
능력 자체가 다이아몬드가 뭐 세게 하는 게 아니라 방어인데 방어만으로 이길 수가 없어. 자, 격진 소용돌이 치는 마그마 대기. 오리스 광장에 서서 세계를 멸하는 힘을 종횡 무진 휘두르는 흰수염. 마니포드 그 자체를 잠기게 할 기세에 대장 아카이누가 직접 뛰어든다. 포기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 가드로 가드 브레이크를 반사시킨 다음에 싸우라고 그랬다고? 반말은 하지마. 강대당해. 근데 나 이때까지 계속 가드 브레이크 썼는데? 가드 브레이크를 쓰는데 그게 안 돼. 타이밍이 좀... 뭐 내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못해서 미안해요. 자, 뭐 내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 눈이 빨그렇게 변했어. 선잡기. 이거 또 온다. 와. 또 온다, 또 와. 와, 이것만 쓰네, 이거. 잘못 썼어. 안 들어왔어. 여기다 하면 안 돼. 아, 오야지. 아, 30초 버티는 거냐? 싸우는 게 버티는 거야, 내가 볼 때. 뒤졌다. 자, 다시. 너무 처음에 많이 맞았어요. 인성 갑니다, 인성. 인성 갑니다, 인성. 인성풀. 인성 갑니다, 인성. 인성 공격 갑니다. 이기려면 이거밖에 없어. 오케이, 이거밖에 없어. 내가 봤을 때는 걸렸다. 자,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이기기 너무 힘드니까. 오케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이걸로 시간 끌어. 시간 끌어, 시간 끌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오야지! 오케이. 안 돼, 오야지! 조금만 버텨! 오야지! 2초 남겨놨는데. 까비여. 인성풀. 인성. 인성.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저런 개 사기 캐릭터들한테 이거밖에 없어. 당했다. 오케이. 가드. 가드 브레이크 됐어요. 됐다, 버텼다. 됐다. 夜と忍びは越えられんか白いに。あいてーいずよ。 심쿵짓.
심쿵샷. エースを救出するため進む白ひげ海賊団。威信をかけて戦う海軍と豪華七部会が行く手を阻む。エースのいる処刑台の下では一歩も引かぬ激戦が繰り広げられていた。あ、ドプラミンゴ나온것같은데방금。どうした危険。俺は腐ってる。エースさん、待っとるよ。もう一歩だ。今行くぞ。エース。エース、必ず助けるぞ。待ってろよ。エース。諦めんじゃねえぞ。クソ、俺は歪んでる。こんな時に親父が、弟が、仲間たちが血を流して倒れていくのに、俺は嬉しくて涙が止まらねえ。いや、どつれぎね。今にだって命が惜しい。내가봤을땐다모두다자기중심적이기때문에사람은나딴길로새는데어뭐야아이렇게진행되는구나아뭔가이제좀여기까지가지않을까에이스죽다흰수염의분노해군의맹공격속에에이스는미친모자루피의손에의해풀려난다그러나그의등뒤에는형제를끈질기게쫓는대장아카이누가있었다으라라라라라라오레나이테오시테야루아카이누가루피를가방이노치오표정똑같네앤이랑메노마에대아니오코로사레루피와호신조타이니오치다가아카이누와용사나쿠루피니오소이카카루에이스죽다흰점의분노兄弟2人とも逃がさんと言うたはずじゃ赤犬さん危ない뒤에서많은해적이없었으해군이없었으면얼마나좋았을까아그래도당하네얘뭐야아카이누또야이제는아카이누를이겨야되는거지내가오케이오좋아힘좀좋아이럴때실제로게임에서힘좀데미지올라간다면진짜소름돋을텐데그러진않네그런상황이된다면얼마나또진짜유저입장에서한번또한번또웃어웃을수있는부분이네아진짜깝이다게임은또똑같이해놨네에이게무슨딜이올라얘가때리면이렇게나체력이나는데내가이거봐내가딜을확인시켜줄일부를맞는거야지금내가알았죠여러분들제발와한번빨리면끝난다인성풀간다인성풀인성인성근데이것도안통할때많을거야바닥으로올때는안통해좋아좋아좋아이것도살짝느려서예측하면서해야돼그냥빗나가면그냥어쩔수없는거야오케이인성풀갔나어쩔수없어인성오지금죽을뻔했죠한대맞았으면힘들었어요어일어나면서바로이거써야돼제발아안당해됐다와이건당했다오이걸막아
오케이 오케이. 아, 간다 간다 평타 간다 평타 뚫렸다. 오케이 나이스. 실수했는데 오히려 좋아졌어요. 됐다. 제발 이겨보자. 그렇지 그렇지. 아카이노 썰린다. 아카이노 좀 죽어. 그렇지. 자 이제 두 대만 맞추면 되나? 오케이 깼다. 인성 불샷. 인성 불샷. 인성 불샷. 자 마르코 조주 레벨업. 최후의 결정. 흰 수염 vs 검은 수염. 흰 수염은 깊게 상처 입은 와중에도 능력을 써 섬과 해군을 파괴하며 부하의 적들이 도망칠 길을 만들어준다. 오야지. 그러나 그 앞에 우회의 인물이 난입한다. 검은 수염 마샤엘 디 티지. 정상 대전의 방화제를 남긴 남자이다. 검은 수염이다 이제. 赤犬に重傷を負わされながらも崩壊する海軍本部から配下の海賊たちを逃がすため白ひげは戦い続ける。だがそこに誰もが予想しなかった男たちが来襲した。 최후의 결자 흰 수염 대 검은 수염. 얘 좀 약하지 않을까? 말하는 싸가지 보소. 임종을 보게 되어 영 개 같은 거 저거. 이모자네나 알와겠네가. 테네다케와 무스코토와 요베네나 티치. 4번대 대장의 사치의 무능. 이 바카의 인치를 떠때. 제가 어둠어둠 열매 배에서 훔쳐갔지. 죽이고 대장. 노정의 도구로다. 하네였는데. 야 선빵 온다 선빵 온다. 오 됐다 됐다 뚫었다 뚫었다. 아예 비 나왔어요. 가든 능력 발휘해가지고 안 맞았다. 야 내 체력 왜 이래? 뭐야? 나 체력 왜 이렇게 됐어? 가네 머리네. 얘 보니까 돼지갈비 먹고 싶다. 색깔도 비슷하네. 얌영 돼지갈비. 우와 가드 브레이크 당했어. 뒤진다 뒤져. 그러니까 스토리상 약한 거야. 스토리상 지금 흰수염이 약한 게 아니고 스토리상 약한 거야. 스토리상 얘네들이 너무 세잖아 솔직히 지금. 스토리상 스토리 다 깨고 이제 멀티할 때는 불평하지. 이렇게까지 체력 많이 안 되지. 뭐 지신과 오코세니 솔직히 제가 느꼈던 스토리는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난이도 조정을 매우 잘못했다. 왜냐면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기술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보는 어떻게 보면 좀 중수까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튜토리얼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다 써가면서 깰 수가 없다라는 거야. 체력이 똑같으면 깰 수 있는데 일단 적어도 상대가 체력이 많다면 뭐 내 체력이 이렇게 한 번에 죽지 않게끔 상대가 공격력은
일단 멀티 게임을 했을 때 그 정도의 공격력만 나오게 해놨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니까 밸런스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게임.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술을 써보지도 못하고 스토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멀티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 스토리만 다 하면 별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된다. 기술을 알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어렵다. 나루토도 그랬거든요. 걔네들 공격력이 평타라든지 뭐 그런 모션이 스토리상 세지진 않았어요. 스토리 없는 모션이 있긴 했지만 그거 빼고는 게임 캐릭터로서의 공격력은 안 늘려놨었거든요. 대신에 걔네들의 피를 늘려놨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대만 맞아도 지금 말고 말이야 저 기술 들어갔으면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 피가. 저런 게 없었으면 캐릭터를 좀 다양히 썼겠죠. 뭐야? 아 이겼다. 놀래라. 스토리 모드는 레벨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고? 글쎄 그건 나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처음에 멀티를 못하게 해놨잖아요. 캐릭터를 어떻게 해놨냐면 스토리를 깨야지만이 뚫리고 그러니까 난이도가 계속 올라가는데 스토리 없이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추후에 이제 다른 스토리 깰 때는 이제 레벨업 하고 해야겠지만 메뉴가 고정이 돼 있었거든요. 스토리가 로저가 맡을 오토카와 스크나크토모 티티 오메이자네. 로저의 의시를 継ぐ 者たちが いるように いずれ エースの 의시를 継ぐ 者も 現れる 血縁を 立てど あいつらの 炎が 消える ことはね そうやって 遠い 昔から 脈々と 受け継がれ 의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진다. 수백 년만큼의 역사를 모두 짊어진다. 戦国お前たち世界政府はいつか来るその世界中を巻き込むほどの巨大な戦いを恐れている興味はねえがあの宝を誰かが見つけた時 원피스를 찾게 되면 이제 세상이 뒤집어지는 전쟁이 일어나나. 원피스와 실제로 존재한다. 오라, 여기까지다. 감사している. 사라바다. 息子たち. 死してなおその体屈することなく頭部半分を失うも敵をなぎ倒すその姿まさに怪物。この戦闘によって受けた刀傷実に267と7たち受けた銃弾100と52発受けた砲弾40と6発さりとてその誇り高き後ろ姿にはあるいはその海賊人生に 일사이노 니게키즈 나시 시로히게 시스. 오카시이제 카이족가 자이포니 興味 네난테야. 오마에 이따이 나니가 호신데 뉴게이토 가키노 코로카라 호시갔다 모노가 아루. 오오? 아루노카 오시에테미루. 家族おめえたちにはすべてをもらった感謝している. 감동 코드죠. さらばだ 息子たち. 아 레벨 6 못됐네.
흰수염의 에피소드를 모두 완료하셨습니다. 아카이도. 자,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흰수염까지 모두 다 깨봤고요. 다음 이제 에피소드는 아카이노인데요. 아카이노를 더 이어서 보실 분들은 왼쪽 아래 있는 조마문 유튜브 들어가셔서 구독하기 누르시면 추가로 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꼭 많이 누릅시다.